때는 2세기 말. 한왕조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중국 대륙은 군웅알과의 전란의 세상을 맞이한다. 스스로 패도를 걷는 사람, 대의를 이루려는 사람, 믿는 자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많은 영웅 후궐이 난세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사라져갔다. 성채, 장비의 딸, 어머니는 위의 명장 하후연의 진려에 해당된다. 재색 겸비의 소녀로 저돌맹진의 아버지를 닮지 않고 냉정한 판단력을 갖춰 감정은 그다지 겉에 드러내지 않았다. 젊은 인재가 부족했던 유비군 중에서 당대 인류의 무인인 장비와 조운으로부터 직접 무예와 병법을 배운 성채는 자신의 의지로 전열에 참가한다. 첫 출지는 성도의 공략전이었다. 장비와 조운을 따라 출진한 성채는 역전의 맹장에게 뒤지지 않는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이 싸움으로 유비와 제갈량도 성채의 힘을 인정해 향후 한층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된다. 이 무렵 관우의 양자 관평 또한 무장으로서 두각을 나타낸다. 성채와 관평 두 명은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때론 싸우며 때론 서로 의지하면서 무장으로 성장하여 간다. 그 관평이 번성해서 관우와 함께 전사하고 게다가 장비도 흉인에 쓰러진다. 촉한의 무를 지탱해온 용장들의 죽음은 성채의 책임을 무겁게 해 위오와의 결전에서는 촉한의 운명을 짊어지는 중임을 맡게 됐다. 결전에 승리해 천하는 유비의 뒤를 이은 유선하에 통일됐다. 그 후에 성채는 뜻을 못 이루고 쓰러진 관평과 장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선의 치세를 전력으로 계속 보좌했다. 이 전기는 후세까지 구전되어 유구한 시간을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화려한 궤적을 남기고 있다.